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12년 만에 풀체인지 수준으로 파격 변신한 모하비 더 마스터의 사전 계약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아차의 플래그십 SUV인 모하비가요, 풀체인지도 아닌 2차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요, 다시 시장에 출시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올드한 상품성으로 과연 시장에서 반응이나 있을까? 연목구름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마다 풀체인지를 하는 것이 국내 자동차 제조사의 일반적인 사례죠. 그렇게 따진다면요, 모하비는 두 번의 풀체인지를 하고도요, 페이스리프트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모하비는 마니아만 구입하는 차량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전 계약을 시작한 지 첫날에요, 무려 2,451대를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수일이 흘렀죠. 4,000대를 이미 넘어선 걸로 알려졌는데요. 지금의 기사라면 현대차 팰리세이드의 킬러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까지 시장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기아차에서 제작한 카탈로그를 통해서요, 모하비의 경쟁력을 알려드렸죠. 풀버전이 아니다 보니까요, 일부 정도의 정보를 기반으로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풀버전의 카탈로그가 새롭게 입수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영업사원의 입장이라면 소비자에게 설명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겠죠. 또한 많은 정보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목구름이 영업사원의 관점에서요, 모하비 더 마스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요,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번 모하비 더 마스터의 핵심 내용을 7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로바 형태의 헤드램프와 그릴이 포함된 디자인을요, 기아차는 블록닷이라고 지칭했습니다. 20인치의 압도적인 사이즈의 휠과 함께요, 디자인은 굵고 강인한 느낌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 유일의 3.0 디젤 엔진은 글로벌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들죠. 3.0 디젤 엔진이 장착된 차량 중에선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차량이 바로 모하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하비 더 마스터는요, RMDPS로 변경이 되었죠. 따라서 위급한 상황에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홈런 주행 모드인 터레인 모드가 새롭게 탑재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최신 차량의 핵심 편의 장비라고 할 수 있는 12.3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제공이 되죠. 이러한 디스플레이 기능에는 카카오 음성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반자율 주행장치인 ADAS가 기본 제공됩니다. ADAS의 수준은 K7 프리미어처럼 진보된 수준이 제공됩니다. 일곱 번째, 역동적인 주행 감성을 제공하는 액티브 사운드가 제공이 되죠. 스팅어와 동일한 방식이고요, 스마트키도 스팅어와 동일한 디자인이 제공됩니다. 먼저 스타일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의 특징은 램프와 그릴이 하나로 통합돼 유니크한 프론트 마스크로 강인한 전면부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새로운 헤드램프는요, 버티컬 큐브 LED 헤드램프로 명칭하는데요. 사고 LED 중에서 두 개가 하향등이죠, 위쪽이요. 그리고 아래쪽 두 개가 상향등으로 작동합니다. 주간주행등으로 6개가 켜지죠. 그리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경우는요, 하단 3개가 옐로우 색상으로 점등이 됩니다. 두 줄의 세로타입 LED 코너링, 그리고 포그 듀얼램프는요, 45km 이하에서만 작동이 되죠. 세련된 느낌으로 전면부의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후면부 디자인은요, 전면부 스타일과 연결되는 와이드한 디자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테일램프 디자인을 자세히 보면요, 중앙 부분에 후진등이 제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개의 세로바는요, 미등과 제동등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하단에 방향지시등이 제공이 됩니다. 방향지시등은 아쉽게도 호박등 일명 전구가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듀얼 트윈팁 데코 가니시는 리얼 머플러가 아닌 일명 가짜 어떤 페이크 머플러 팁이 적용되었습니다. 국내 소비자는 머플러 디자인과 리얼 머플러를 실제로 선호하죠. 따라서 디자인 요소는 조금 호불호가 나뉠 것 같습니다. 18인치부터 20인치를 선택할 수 있는 휠은요,
모하비만의 강인한 느낌을 잘 부각시키는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모하비는 6기통 디젤 엔진에 260마력, 57.1토크를 제공하죠. 스펙만 본다면 현재 기존에 출시되었던 모하비와 사실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마도 일부 좀 디튠하고요. 환경 규제 쪽만 개선된 것 같습니다. 제로백은 8.7초로 10초가 넘는 펠리세이드와 2.2 엔진과는 확실한 차별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반면 익스플로러 가솔린 3.5 엔진은요, 8.2초로 조금 늦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익스플로러를 담고 싶은 건지, 아니면 뭐 경쟁사보다 이렇게 늦은 수치를 공개하는 것은 참으로 어떤 의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버금간다고 언급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기어박스에는 원형 다이얼이 제공됩니다. 왼쪽에는 세 가지 드라이브 모드인 컴포트, 에코, 스포츠가 제공되죠.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험로 주행 모드인 스노우, 머드, 샌드가 제공됩니다. 펠리세이드의 경우 주행 모드로 스마트 모드가 제공되기 때문에요, 사실 한 가지 모드를 더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첨단 반자율 주행 기술이 적용되면서요, 파워 스티어링은 렉 구동 방식인 RMDPS가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차량을 보게 되면요, CMDPS도 기존보다 이질감이 크게 줄어들면서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되었지만요, 민첩한 조향이 필요한 그럼 좀 위험한 상황, 갑자기 뭐 추돌이나 회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RMDPS 방식의 조향 반응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고급 차량에서는 RMDPS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모하비 더 마스터에 RMDPS 방식이 제공된다는 점은 분명히 장점이고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RMDPS에 대한 뭐 여러가지 이슈들이 분명히 있죠. 이런 어떤 부분의 차이점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요, 뭐 네이버나 또는요 유튜브에서 무스 테스트 이런 자료를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차 안가 소음도 대폭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서스펜션의 주요 부품이죠, 쇼겁 쇼바가 직립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좀 이렇게 그 기울어져 있었죠. 신규 프레임 마운트까지 새롭게 적용이 된 것을 알려졌는데요, 프레임 바디에서 신규 프레임이 적용된다는 점은요, 사실 큰 개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동과 함께 소음도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지폴 엑스턴이나 펠리세이드보다 모든 영역에서 진동과 소음이 더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차감만 펠리세이드나 소렌토 정도만 된다면요, 고급 SUV다운 면모를 자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모하비 더 마스터에서 가장 반가운 기능은요, 최신 차량에서 제공되는 반자율 주행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신 반자율 주행 기술이 제공될 뿐만 아니라요, 옵션이 아닌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점은 정말 좋은 점이죠. 내비게이션 기반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요, 안전 구간을 인식하고요, 스스로 가감속을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곡선로에서 자동으로 감속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선행 차량과 보행자와 추돌을 방지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FCA죠. 보조와 차선을 유지하는 차로 유지 보조 LFA죠. 이런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최근에 출시된 신형 소나타나 아니면 K7 프리미어를 운행해 보면요, 여기에 탑재된 LFA의 경우 이질감이 없이 차선을 정말 잘 따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연못구름 시선을 해보니 이전과 다른 이질감이 없는 수준의 차로 유지 보조 기능에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 정도 수준만 되더라도요, 마치 운전 비서를 둔 것처럼요, 운전을 정말 잘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모하비에도 이렇게 개선된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운전자가 인식하기 힘든 사각지대에 차량이 접근하는 경우요, 경고음을 울린다던가 현제동으로 알려주는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인 BCA 기능도 제공됩니다. 한마디로 최신 반자율 주행 기술이 모두 적용되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을 설정하는 드라이브 와이즈 기능은요, 속도값을 설정하는 기능을 익히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죠. 익숙해지고 나면요, 다음 차량은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차량을요, 구입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편리한 기능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마치 전용 운전기사를 두고 있는 것처럼 정말 편리합니다. 가장 큰 사이즈인 12.3인치의 내비게이션은 음성인식 기능을 제공합니다. 에어컨 틀어줘, 바람 세게, 바람 약하게, 창문 닫아줘 등의 인식률을 포함해서 이전보다 크게 기술이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운전 중에 공조기를 제어할 때 사용해보면요, 정말 편리한 기능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에서 제공되는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는요, 총 15개의 스피커가 제공됩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렴한 가격에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재미있는 점은요, SV 최초로요, 액티브 사운드가 제공된다는 점인데요. 스팅어나 제네시스와 같은 차량을 운영해보면요, 주행 모드에 따라서 파워풀한 엔진음이 엄청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모하비에도 제공된다는 점이죠. K7과 K9에서 제공되는 12.3인치의 풀 LCD 클러스터는요, 조금 늦은 RPM의 반응 속도만 제외한다면요,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좋은 신속성을 제공합니다. 고급 차량의 상징인 실드 방식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인 HUD가 제공됩니다. 덕분에 이전보다 내비게이션을 보는 일이 한층 줄어들게 된 점도 좋은 점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모하비 오너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도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속도까지 조정할 수 있게 정말 개선이 많이 되었죠. 제어는 비교해보면요, 전장에서 펠리세이드보다 50mm가 작죠. 그리고 G4 렉스턴보다는 80mm가 더 큽니다. 전폭의 경우 펠리세이드보다 55mm가 작고요, 렉스턴보다는 40mm가 더 작습니다. 반면 전고의 경우 펠리세이드보다 40mm가 더 높고요, 렉스턴보다는 35mm가 더 낮죠. 안전키는 렉스턴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펠리세이드보다 75mm가 높은 상당한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모하비와 비교해보면요, 정말로 동일한 것 같지만요, 전폭이 5mm 뭐 미세하게 커졌고요, 전고는 20mm 낮아졌습니다. 색상은 화이트, 그레이, 에스프레소, 그라파이트, 블랙펄 총 5가지의 색상이 제공되죠. 실내는 블랙, 브라운, 그레이 3가지의 내장재가 제공됩니다. 사전 계약 시에 실내 디자인을 포함해서요, 내장재의 색상을 확인할 수 있다면요,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더욱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모하비 더 마스터와 관련해서요, 가장 많이 질문을 주셨던 부분이 트림에 대한 선택이었죠. 플래티넘 트림과 마스터드 트림을 고민하시는 분이 제법 많을 것 같은데요, 연못구름이 쉽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강력한 3.0 디젤에 이러한 동력 성능의 터레인 모드를 제공하는 멋진 디자인의 사륜을 4,000만원대에 구입하시고 싶은 분들이라면요, 플래티넘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운전자 중심의 최고급 인테리어인 12.3인치의 풀 LCD 클러스터와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 3D 패턴 무드 조명, 퀄팅, 나파 시트, 가죽 시트를 원한다면요, 이러한 분들에게는 마스터즈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아차에서 첫날 2,000대가 넘는 사전 계약을 받고 나서요, 어떤 트림이 가장 많이 선택이 되는지 알려줬죠.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스터즈를 선택한 비율이 무려 93%나 된다고 합니다. 겨우 7%만 플래티넘 옵션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정말 고급 SUV를 찾는 어떤 니즈들이 좀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공식 런칭 전에 영업료 카탈로그를 통해서요, 모하비 더 마스터의 경쟁력을 살펴봤습니다. 부활 또는 재탄생이라고 표현해도 충분할 만큼 모하비는 기대했던 것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연못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